저기 고추 심리와 여수 거북선의 11라운드 4경기. 자, 이제 장고 한 판과 이국 속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 대국 아주 미세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길 둔 것이요. 네,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두 집이 그냥 나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두면요. 뒤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또 손해봤어요. 아, 지금 여기 둔 것은 잘못하면 패착이 될 것 같은데요. 상변 막은 수가요? 네. 지금 이거는 그냥 두 집짜리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 집? 최소 세 집은 넘어요. 최소. 아. 지금 보면 여기까지 만약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네. 최소 세 집입니다. 최소. 좀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타격이 큰데요? 이렇게 두고 마지막 하나, 둘. 이것까지 되면 네. 여기까지 받아야 되고요. 원래는 여기도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길 두면요. 이게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원래 반집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없어지고 여기도 반집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없어지고. 네, 이거 약간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미세했었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아파 보이거든요. 자기 집을 메꾼 거잖아요. 그리고 차단이 돼서 반집자리가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네. 한 집. 아파 보입니다. 미세하게 좀 집 계산이 나왔던 흐름에서 이 정도 끝내기라면은 좀 출혈이 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반집에서 한 집반은 진 것 같아요. 지금은요. 흙이요? 네. 여기가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선수 끝내기 다 하고 자기 집 메꾸고. 네, 뒤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또 없어지고 여기도 밀면 집 나고.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네, 여기는 당연히 했어야 되네요. 네, 그러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컸거든요. 그걸 놓쳤습니다. 정말 잘 따라왔었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역전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거의 분위기는 역전이었었는데요. 아, 너무 아프네요. 네. 아까로 보시면요. 이렇게 끝내게 하는 것이 역선수 한 집이었거든요. 그냥 여기만 해도 역선수 한 집이었는데 여기를 연결하면서 여기도 선수가 안 됐고요. 그럼 여기가 집이 안 났었죠. 그리고 뒤로 메꿀 일도 없었습니다. 이거 여기 둔 수가 최소 두 집 손해인데요. 일단 두 집을 손해 보고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오히려 흙이 남기는 것 같아요. 33, 38, 43,
52, 29, 34, 37, 39, 42. 마지막. 27, 29, 8, 네, 47. 네, 반 집에서 한 집 반 정도 우세해 보입니다. 여전히 미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은 100쪽에 있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 떼국이 네, 역전이 확실했었네요. 네. 거기서 받았었다면은, 그렇게 확실한 승리였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이게 있기 때문에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네, 지금처럼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두 집짜리 패고요. 이곳을 두는 것이 정수고 네, 이거 이 패가 반집 한집 반. 네, 이 승부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처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두 선수도 개가를 해보면서 끝내기를 하느라 굉장히 바쁘고요. 백홍석 구단도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열심히 개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개가를 잘못했는지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네. 45. 약간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 제가 한 집을 잘못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확인해 보셔도 네, 지금 될 것 같습니다. 52집이 확정이고요. 그냥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요. 여기는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흙이 순식간에 반집 이긴 것도 같거든요. 아, 이렇게 진행되면요.
45. 52. 제가 여기 약간 잘못 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흑이 이긴 것 같아요. 지금 한 집이 또 난 거죠. 지금 여기는 한 집 반짜리인데 네. 지금 역선수 한 집짜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기를 먼저 했던 것이 좀 더 좋았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렇게 두고요. 어차피 여기를 둘 수 있어서 같을 수도 있네요. 네, 이렇게 두면 네, 다섯, 여섯. 네, 이것도 역선수 한 집이기 때문에요. 여덟, 아홉. 그냥 뒀어요. 네, 이거는 실수입니다. 여기를 뒀어. 한 집이 났는데 여기는 역선수 한 집인데요. 이건 후수한 집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 실수네요, 이것도. 네. 이번에는 이영주 선수의 끝내기 실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100 이득을 봐서 당연히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다고 봤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잘못 셌어요. 25, 27, 32, 35, 36, 46이고요. 한 집, 두 집 나서 네, 54집. 지금은 흑이 이겼습니다. 끝내기에서 아주 서로 승리를 내줬다가 다시 가져갔다가 반복입니다. 이 대국을 어떻게 오죽하선 소리 겠죠? 자, 이제 둘 곳도 별로 없어요. 금방 개가를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흑이 확실히 이겼어요. 28이고요. 여기가 왜 자꾸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31, 36, 37, 40. 네. 47대 14집. 반집입니다. 흑 반집. 여기서 제대로 끝내기를 했었더라면 반패 승부였는데요. 반패는 흑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서 아까 흑이 이기는 것 같았었거든요. 네. 반집 승리입니다. 하게도 여기도 하나 받아야 되고 여기도 하나 받아야 되네요. 두 번이나 받아야 되네요. 네. 끝내기를 너무 느슨하게 했어요. 여기서 받아준 거 여기서도 좀 느슨했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요. 집 차이가 금방 줄어듭니다.
네, 이제 다둔 만큼 두 선수 손이 빨라졌습니다. 후기 메꾸네요? 후기 메꾸면은 후기 아 여기 때렸네요. 아, 네, 여기 때렸습니다. 아. 네,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때렸으면 네. 괜찮으세요? 저는 탄으로 세니까요. 네. 제가 차고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만집순이네요. 네, 2구 결과 나왔습니다. 이영주 선수의 반집 승리입니다. 제가 사석과 계가를 좀 잘못했습니다. 충분히 헷갈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오늘 오정화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개인적으로 오정화 선수에게 6연패 했던 그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막까지는 거의 완벽한 내용으로 우세를 잘 가져왔었는데요. 네. 끝내기 때좀 실수가 나오면서 역전이 된줄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미세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부는 1대1. 자, 오늘 서귀포 치신리와 여수 거북선의 11라운드 4경기는 이제 조승아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장고 대국의 결과로 가려집니다. 네, 장고 대국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끝내기 수순하고 있습니다. 저 집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요. 빠르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진행된 것도요.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재미난 수를 두었네요. 중앙을 막겠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3-3이 좀 아팠습니다. 지금 이것이 워낙 두터웠기 때문에 백이 먼저 가는 것과 흑이 먼저 이렇게 3-3 파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백은 계속해서 중앙을 키우고 흑은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국은 흑백의 컨셉이 확실한 그런 바둑인데요. 여기를 두니까 잡을 수도 있었는데 잡으면 이것을 교환하고 크게 키워서 이 중앙 쪽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뜻이죠. 흐름으로만 본다면 쪽에서 약간 잘 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중앙을 최대한 키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네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자, 집의 경계가 뚜렷해졌습니다. 붙이자 늘어서 받는 곳까지 두었고요. 지금 네, 미세하다고 나옵니다. 와, 이렇게 집이 크게 났는데 이거 5대 5인가요? 지금 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흙이 약간 안전하게 두고 있다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미세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을 수가 없죠.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끝내기가 있고요. 이 자리도 커 보이고요. 지금이요? 네. 흑두 차례죠? 그쵸. 아, 지금 이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고요. 네, 단수 치면 이어야 되는데. 네. 단수 칩니다. 이때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네 점이 끊기네요? 지금 여기가, 이게 엄청 큰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면, 지금 안에서 사는 수를 찾아야 됩니다. 네, 지금은 당장은 이걸 막아서 여기가 약간 안형이 있을 수 있어서요. 네. 네, 지금 여기가 약간 맛이 나쁘네요. 조승아 선수는 우변 달려가는 곳부터 두기 시작하는데요. 네, 중앙을 이제 받아야 되고요. 네, 집 자체로도 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요. 자, 이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65 정도 나고요. 50집이 투타운데요. 네. 그럼 집이 좀 모자른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어떠세요? 저는 네, 흑집은 변화 없습니다. 이 백집이 문제인데요. 55 정도. 이런 데가 네, 약간씩 불어나기 때문에 100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100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자리가 사실 엄청 큰데요. 네. 지금 여기가 네, 여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꽃을 두면 끊어가면 여기가 대책이 없어요. 네, 그 자리 더 갑니다. 네, 자체로 이렇게 되면 많이 당했거든요. 이거 100 괜찮은 건가요?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약간 패맛이 있어서요. 네,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두고 얘를 살고 이건 안 하는 게 득이고요. 이것도 아프고 여기까지 선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받았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고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흑이 이겼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 이 진행으로 네. 가면요. 이 진행은 흑이 좋아 보입니다. 거의 외길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곳 정리는요. 한번 들렸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러워지네요. 네.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죠.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까도 그 잡은 것을 제가 계속 계산 안 하고 있었고요. 우변집도 약간 틀리고 있었고요. 이제 좀 익숙해지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뭐 실수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인정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 네, 이쪽으로 두는 수가 아 좋은 수네요. 네,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늘어서 여기가 맛보기죠. 네, 약간 위기에서 좋은 수를 찾았고요. 네, 여기가 전부 집이라고 계산했었는데 자, 이렇게 진행되면 네, 이것으로는 이렇게 두고요. 여기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요. 네, 네 여기가 집이 네, 많이 깨져요. 네.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는요. 약간 집 모양이 약간 달라질 것 같고요. 그건 여기를 받는다고 봤을 때 65 네, 여기 잡은 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네, 이것을 역선수로 하면서 네, 이 자리 굉장히 컸네요. 다음에 저 치는 것도 아프고요. 네. 이것도 좋은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여기를 대기할 수 있어서요.
이 중앙 쪽 부채는 진행을 생각을 하고 다른 큰 곳을 두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을 보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다면, 네, 이거는,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다면, 여기가 네 집에 반 집까지. 거의 다섯 집 차이에요, 여기만. 네,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집 나고요. 이렇게 하고, 네, 여기 전부 집이 아니죠. 네, 이거 좋은 끝내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컸네요. 여기만 해도 다섯 집이 차이가 나네요. 다섯 집이요? 네. 덤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두 집짜리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어차피 여기도 집이 나고, 여기도 집을 없애고. 네, 이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커서요. 여기랑 여기랑 거의 맞보기였거든요.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네. 흙이 우세해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여기만 해도 이게 역선수 6집이라서요. 역선수 6집이요? 여기만 해도 6집 차이입니다. 여기 빼고요. 여기 한 집짜리 하면 5집인데 이거 있으면 집 차이 많이 나는데요. 네, 지금 중앙의 약점을 보강했었다면 큰 자리를 차지해서 흙이 우세했을 텐데요. 지금 이것도 약간 실수. 네, 보통의 경우라면 네, 지금 느는 것은 다행히도 안 되겠습니다. 네, 원래는 느는 것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고 이곳을 둬서 끝내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빨리 밀어놔야 됩니다. 역으로 막히면요. 집이 없어지고 자, 이렇게 받는다면 네. 여기도 집이 늘어났고 일단 흙이 당하긴 했습니다. 여기라도 네, 이거를 좀 노려야 되겠네요. 붙여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여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걸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두고 받을 때 넘어가고. 네, 백도 여기가 크겠습니다. 23, 33, 47, 여기까지 신하나. 여기까지 하면은 신넷. 지금 여기를 두면요. 네. 여기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끝내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쪽 또 끝내기가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끝내기라면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아, 이거 컸네요. 그렇다고 흙이 중앙을 안 살릴 수도. 이렇게 되는 거였으면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살려 나오는 게요? 네, 지금 여기를 좀 깼지만 여기 집이 없어졌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선수였기 때문에 조성아 선수는 여기가 아예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 애초에 없다고 계산을 하고 두고 있었군요. 지금 보면 줄으니까 이거 그래프가 확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붙이는 수가 가능하면 이거 집 차이 좀 많이 나가서 많이 나거든요, 이건요. 자, 이거 조승아 선수의 실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과연 김다영 선수가 집으로 그 차이를 좁혀갈 그곳 두어갈 수 있을지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수거북선과 서귀포 치신리 11라운드 4경기의 승부판입니다. 조승아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인데요. 지금 여기를 막았는데요. 네. 여기를. 백이 두 개 됐네요. 근데 이게 약간 확실한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좀요. 볼까요? 이것을 젖히고요. 그냥 이것을 끊는 것은 이것을 연결해서 맞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 단수 치고 있고 단수 쳐서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를 단수 쳐서요. 끊을 수가 없죠. 여기 단수기 때문에. 그랬었다면 근데 여기가 넘어가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요. 혹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것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만 해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나중에 여기도 이런 것들이 선수가 되거든요. 안 받으면 나중에 이곳을 단수 쳐서 다 놓고 때려야 됩니다. 여기가 좀 집 난다고 봤을 때 100이 한 60 그건 65 네 덤이 좀 걸리나요? 약간 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수는요. 좋은 수네요. 지금 이것이 실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를 두면요. 네. 단수를 칩니다. 이것은 선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요. 먹여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수를 치고 단수 치면 때려야 되는데
먹여치는 수가 생기죠. 아. 이거 좋은 수네요. 그냥 네. 패를 양보하는 수가 아니군요. 네, 여기서 뒤로 쳤다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 일로 쳤기 때문에 수가 났습니다. 네, 좋은 수네요. 네, 그래서 때렸고요. 지금 이 형세 그래프는 여기 네, 4화를 착각한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은 네. 이곳을 찌르는 수가 있어서요. 오히려 잡힙니다. 지금 이곳을 먼저 해야겠네요. 네, 단수를 쳐야 됩니다. 자, 그때 이곳이랑 이곳을 맞보기 하면 되죠. 자, 흑은 여기서 거의 공배를 뒀는데 백은 여기 이렇게 먹으면 피지 미득이잖아요. 약간 끝내기 문자집에 나올 법한 모양이네요. 네, 지금은 아주 좋은 끝내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 보였지만 네, 이곳으로 받는 수는 실수였어요. 네, 김대영 선수도 끝내기 실수를 좀 자책하고 있는 듯해 보이고요. 오히려 이쪽을 선택을 하고 여기를 버리겠다. 이거는 세 집, 다섯 집, 여섯 집. 네. 여섯 집짜리를 네, 반반 권리로 보더라도 세 집을 한 거죠. 이쪽을 둔 거는요.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선수가 끝내기가 약하지가 않네요. 오늘 대국에서는 이 합연 붙이는 수를 몇 수 놓쳤던 것 빼고는 지금 정확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 수였습니다. 흑도 여기를 네, 여기서 수순을 잘했어야 되네요. 김대형 선수도 당연히 득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좋은 수로 방어를 해내면서 네, 오히려 여기 집이 없어진 게 좀 아픈 것 같아요. 상당히 미세했었거든요. 여기는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정리를 하면 네, 마무리가 되겠네요. 집이 서로 크게 나서 그런지 끝내기가 별로 없네요. 중앙에서 큰 집이 났기 때문에요. 네. 수순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보통 공배가 많이 남기 마련인데 이 대국은 끝내기 정리되면 공배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끝내기가 여기서 손해 본 것도 좀 아파 보입니다. 네. 지금은 여기도 당했고 여기도 당했기 때문에요. 이게 확실히 우세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선수 이것은 빨리 해야 되고요. 지금은 미세하지만 약간이라도 우세해 보입니다. 네, 생각만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실수 안 했다면은 네. 네, 이대국도 미세했던 것 같아요. 이런 끝내기는 안 되거든요.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잡히죠. 양쪽이 맞보기라서.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는 젖히고 늘고 이런 식으로 두면 다 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두고, 받고. 아, 지금 여기를 안 했죠? 네, 지금 중앙 쪽을 받았는데요. 어차피 선수인가요? 어차피 아닙니다. 이곳은 여기를 두면요 이제는 못합니다. 이게 단수치기 때문에 이 전체 걸려 있어서요 여기 받아야 되고요. 자, 백은 이곳이요 지금 여기가 있어서 네, 하나를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아픈 것이 다음에 흙이 이렇게 받았을 때요 하나 더 쳤을 때 나중에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배를 연결해야 될 때 이렇게 한 집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거 끝낼 게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요. 약간은 좀 차이가 나고요. 이것도 이거를 한 거랑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네, 먼저 하고 교환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요 나중에 흙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하면 네 아까랑은 여기 한 집 차이가 나잖아요. 조성수가 약간 손해봤고요. 19집, 26, 36, 46, 52. 이렇게 다 한다고 봤을 때 여기까지 65. 네. 지금 61이긴 한데요. 자, 이러면은 내 집인데 여기를 두고 여기가 약간 달라지면요.
그래도 백이 우세한 것만은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해야 합니다. 중에 중앙도 약간 기분 나쁘겠네요. 다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진행되고 다 놓고져 있다고 보면요. 이거 어디 하나 끊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를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다수 쳐야 됩니다. 밀고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수는 안 나겠네요. 네, 약간 여기가 기분 나쁜데 수는 나지 않습니다. 네, 좌변 젖히는 자리 조승아 선수가 두어 갔습니다. 끝내기만 없었더라면 상당히 미세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당한 것이 아파 보입니다. 반면 내 집에 흙둘 차례고요. 네. 중앙을 반고 한다면 반집 승부까지도 쫓아갈 수가 있고요. 여기가 정말 기분 나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기까지 끊어져 있다 보면요. 아, 이거 안 지킬 수 있을까요? 반집이면은 지키면 반집 지는 거고 그런 상황이 정말 재밌습니다. 반집을 이기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 나중에 지금 받더라도 약간은 백 쪽에 부가 있어서요. 아, 이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미세했겠네요. 만약에 패를 못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패를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어차피 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못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차이가 나죠. 중앙 가일수 하나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잘 받아야 됩니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둬서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쪽이 지브론 득인데요. 네, 여기가 약간 끼우는 수가 있어서요. 이때 이쪽을 둬야 되는데 뒤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단수 쳐져 있다면 붙여서 수가 늘기 때문에요. 네. 여기도 잘 받아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버틴다면 저차 이어서 자, 나중에 여기 느는 거지 선수거든요. 그러면 거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수가 나겠죠? 그러면 날 것 같아요, 그건요. 아니라면은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버틴 다음에 단수를 쳤을 때 뒤로 가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는 아프지만 어차피 여기 하나 받을 거였다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고민이 되죠. 자, 어느 쪽으로 받을까요? 버텼습니다. 내려서네요. 네, 이건 여기를 치면 뒤로 받겠다는 뜻이고요. 끼우면 치고 수를 늘려서 여기가 한 수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크게 손해가 아니라서요. 조성 선수가 끝내기도 본인의 수읽기를 믿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읽기가 강한 기사들이 끝내기도 강한 건가요? 일단 끝내기를 수읽기로 좀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네. 일단은 뭐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또 약간 수읽기랑 비슷한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좀 깊은 거군요. 네,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수읽기에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그래서 끝내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가장 치열하게 했습니다. 네. 끝내기도요. 네. 그러고 보니 조승아 선수와 김다영 선수도 이 수읽기 부분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약간 느슨하게 들면 끝내기가 좀 약해지는데요. 네. 치열하게 끝내기도 하는 선수들은 네, 끝내기까지 강합니다. 늦춰서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좋은 끝내기를 찾으려다 보면은 끝내기를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수를 쳤고요. 네, 이거는 이으면 안 됩니다. 이으면 기워서. 네, 이제 늘려도 또 같이 늘죠. 여기를 붙여서. 네. 이것도요. 오히려 여기를 먼저 끊어서 약간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를 하나 놓고 때리는 것과 안 놓고 때리는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놓고 때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가 안 날까요? 네, 지금은 좀 안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더라도. 뭐 여기를 두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이걸로는 여기 받아야 되네요. 여기와 여기와 맞복이라서요. 여전히 65고요. 60. 네. 65대 60인가요? 네, 60인데 여기가 둘 다 집으로 봤거든요. 여전히 덤에 좀 걸리는 형세입니다. 두 선수의 사석 차이는요. 김다영 선수가 두 개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끝내기네요. 네, 이것을 찌르면 나가서 여기가 끊을 수가 없죠. 여전히 잡히기 때문에요. 네, 이것도 백이 해놨어야 됐습니다. 아, 지금 날카로운 끝내기를 했어요. 한 집짜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은 역선수 한 집 반짜리를 했거든요. 것은 이게 낫다. 네,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거 두 개 하고 끝내기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봤습니다. 네, 귀쪽 우하 귀부터 지켜갑니다. 네, 이것은 여기를 자, 여기를 두면 자, 이것을 두고요. 이곳을 두면 이 두 곳을 하기 때문에 네, 같습니다.
패를 이렇게 둔다고 봤을 때 네. 여기 패를 하나 이기면 한 집 반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안 넣고 때린다는 가정을 해서요. 아, 근데 진짜 수 안 나는 건가요? 네. 이건요. 여기가 돼 있더라도 네. 이렇게 돌리더라도요. 네. 나지 않습니다. 아. 빈축으로 몰아가면은 백이 안 받아도 되겠네요. 아, 뭔가 모양은 찜찜하긴 한데요. 아, 여기서만 진짜 손에 안 봤었더라면요. 한 집 반 승부 났었거든요. 그럼 훨씬 미세했겠습니다. 네, 엄청 미세했습니다. 여기 오히려 근데 제대로 했다면 전 처음에는 흙이 좋아 보였었거든요. 네. 저 붙이는 곳을 둬서 이 상병까지 끝내기 한 조승아 선수도 참 대단하고요. 여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이제 결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공배는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남았습니다. 네, 한 집 반 승부로 보여집니다. 자, 중앙집이 참 큽니다. 46집이 났고요, 백은. 흑은 쉬운 집이면 한 집인가요? 네. 한 집 반 승부 났습니다. 네. 네, 장고대국도 끝이 났습니다. 서귀포 70리의 조승아 선수의 승리입니다. 조승아 선수는 대대국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목표 10승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대국도 승리를 거두면서 조승아 선수가 8승 3패 개인 성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개인 성적도 올라가고 있고요. 팀 성적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11라운드 4경기 서귀포 70리의 2대1 승리입니다. 만 졌더라면은 약간 중위권 다툼에서 좀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 네. 승리를 가져가면서 상위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서귀포 70리가 7승 팀 그리고 개인 승수가 20승이 됐으니까요. 개인 승수만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승수입니다. 승리를 거둬서요. 만약 졌었다면 좀 많이 내려앉았을 것 같거든요. 그랬겠죠. 자, 서귀포 70리가 11라운드 4경기 승부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오늘 승리의 주역인 김수진 선수와 감독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오더가 전반기와 좀 비슷하게 꾸려졌었는데요. 어떻게 감독님 좀 예상을 하고 오늘 대진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잘 짜인 건가요? 우연이었는데 사실 오더 면에서 저는 이제 만족은 한 상태였거든요. 전반기 때도 이 오더 면은 이제 맞붙는 걸로 해서 좀 승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똑같이 나와서 좀 당황하긴 했으나 아. 예, 그래도 이 오더는 제가 만족했던 오더이기 때문에 괜찮았었습니다. 마지막 대국에서 네. 사실 굉장히 미세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초조하셨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굉장히 좀 어땠나요, 형세가? 초조한 거는 한 시간 반부터 계속 초조했었고요. 계속 초조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조승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한 20수 정도 전 끝나기 20수 전부터 전까지만 해도
아, 이거 뭐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반집 정도는 그래도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우리 선수들하고 조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아, 김수진 선수도 장고대구 함께 검토 중이었던 건가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끄덕이셨던 건가요? 감독님 이야기하실 때. 약간 초조하셨었나요, 같이? 그럼 오늘 대구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네. 좀 초조했을 겁니다. 그렇죠. 김수진 선수의 대국은 저희가 2국을 주로 보느라 보질 못했었거든요. 네. 어땠는지 흐름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초반에는 잘 풀려서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중반에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돌이 이제 붙으면서 싸움이 조금 붙으면서 그때 또 상대방 돌이 이제 사활에 걸리고 이제 수상전 그런 모양이 돼서는 제가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진 선수가 5연승을 달리다가 저번에 그 연승이 깨졌었어요. 네,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뭐 워낙 센 선수기도 하고 진 게 아쉽긴 했지만, 다음 대국도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도 이렇게 성적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겸손하시네요. 만족을 하고, 다음 대국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귀포 70m팀이 7승을 거두면서 거의 선두권 대열에 합류했고, 또 감독님은 서귀포 70m의 포스 시즌 진출을 거의 확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팀이 포스 시즌을 올라가게 된다면 남은 세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3년째인데 올해만큼 치열한 적이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또 바로 또 추격당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끝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 팀도 방심하는 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팀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새 팀 뽑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고려해 주시는 건가요? 네, 가급적이면은 저희한테 진 팀이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몇 팀 추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추려지겠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3라운드가요. 다 상위권 팀들과 남아있어요. 포항팀, 부안팀, 사이버오로팀. 그러면 준비를 좀 더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가 이제 끝나고 좀 거하게 좀 진하게 회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 남은 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김수진 선수는 이 소식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지난 회식을요. 아니요. 지난 회식을 알고 있었고요. 남은 팀들이 세긴 하지만 저희 팀도 세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서귀포 70리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면은요 굉장히 높은 순위에서 포스시즌 진출 성공할 것 같습니다. 꼭 남은 3라운드도 좋은 성적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세 팀 꼽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역시. 지금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요. 네. 섣불리 꼽을 수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벌써 1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서울 EDGC와 여수 거북선 팀인데요. 여수 거북선 팀이 이 승리를 거두면서 좀 기량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서울 EDGC와의 승부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EDGC도 워낙 갈 길 바쁜 팀이기 때문에요. 네. 전혀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양보 없는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라운드 1경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엔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많이 출전하고 싶어요. 출전 기회를 많이 주시면 거기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50%를 당연히 넘겨보고 싶은 각오도 남다르고 좀 더 새롭게 활기차게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했던 성적들보다는 더 잘하고 싶고요. 이번에는 최소 10승으로 잡을 거예요.
지난 시즌에 되게 아깝게 50%를 달성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더 높게 잡아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장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작년 목표를 다시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